제가 그러면 아바이 마을을 한번 둘러보고 싶은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아, 네. 이곳 지금 아바이 마을도 옛날의 모습을 조그마한 골목을 통해서는 보실 수가 있어요. 저쪽 심포 마을이라고 저쪽으로 가시면은 일부 그 실향민의 1세대이신 분들이 좀 살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이 대를 이어 지내오고 있는 아바이 마을. 괜히 뭉클한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그렇네요, 정말. 네, 그래, 지금. 격하네요. 뭔가 옛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실향민들이 정착을 했던 이 아바이 마을이잖아요. 이 동네를 걷다 보니까 뭔지 실향민들의 아픔이 곳곳에 배어있는 게 느껴져요. 걸으면서 여기서는 뭔가 그런 아픔들이 더 진하게 와닿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을에서요, 실향민 2세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한번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유,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수고하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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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지금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아바이 마을이 아닙니까? 여기 전체가. 예, 전체가 아바이 마을인데, 네. 아바이 마을도 중심지가 있어요. 전쟁 직후에 바로 여기 피란 나왔는데, 내가 10살 때 나왔거든. 근데 여기 와 딱 보니까, 민간에 사는 집도 없고, 전부 솔밭이었어요. 노래 백사장에. 그때는 이게 공간도 땅도 많았지. 많았지만 해도 얼마 안 있으면 고향으로 갈 것이다 이래가지고 굳이 넓은 땅, 좋은 자리가 필요 없는 그럼, 겁니다. 네. 잠깐 있을 거니까. 잠깐 있을 거니까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고향 생각하면. 고향 생각. 그래 난 그때는 나도 어리기 때문에 밥 먹기도 바쁜 세상에, 곤란한 세상에 저 어른들은 무슨 술을 저렇게 많이 마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그 생각이 풀렸어요. 고향에다 놔두고 온 처자식, 우리 부친도 할아버지를 두고 나왔어요. 왜? 나이가 많고 이게 눈에 서운합니다. 그 새끼들이, 자기 새끼들이 보따리 한 개 신비고 이렇게 가는 거 문 안에서, 대문 안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 심정이 어떻게 해서 이건 말로 못하는 거지. 우리 부친이 자기 아버지를 이럴 줄 알았으면은 모시고 나오는 거지.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그게 지금 부모한테 돼서. 네. 부모한테 죄스럽게 죄를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고향에 남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그럼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식들의 마음 또한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세대는 경험하기 힘든 경험이죠. 맞아요. 근데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